딜리셔스 팩토리. 프랜차이즈 매장과 공장은 똑같이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공장에서는 공장 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공장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의 스마트 팩토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의 흐름과는 달리 프랜차이즈 매장은 매출 데이터만으로 관리되는데, 배달 앱이나 모바일 앱 등 매출 플랫폼의 다양화로 인해 실시간으로 매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장비나 서비스들 역시 서로 연동되지 않아 프로세스의 통합이나 개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그래프는 주문, 조리, 픽업 프로세스를 통합한 프랜차이즈 매장 관리 솔루션 딜리셔스 팩토리를 선보입니다. KDS를 매장의 허브로 고도화하여 매장의 주문, 조리, 픽업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각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프랜차이즈 매장의 운영을 개선합니다. 그럼 딜리셔스 팩토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POS, 키오스크, 모바일 앱, 배달 앱을 통해 들어온 주문 데이터는 모두 KDS로 전달됩니다. 들어온 주문에서 제조를 시작할 메뉴의 레시피를 KDS가 보여주면 누구나 손쉽고 빠르게 레시피를 외우지 않아도 모든 음료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딜리셔스 팩토리에는 음료 제조 과정을 더 손쉽게 만드는 디스펜서 옵션도 있습니다. KDS의 디스펜서를 연동하면 KDS가 주문에 맞는 재료를 정량으로 투출하도록 디스펜서를 제어해서 레시피 그대로의 맛을 재현해낼 수 있겠죠? 다양한 재료를 투출하는 디스펜서는 매장이 마감되면 자동으로 세척을 하고 정량 투출을 위한 보정 작업도 진행합니다. 딜리셔스 팩토리는 픽업 프로세스도 새롭게 제안합니다. 제조가 완료된 식음료를 픽업 테이블에 올리기만 하면 테이블 위의 식음료를 AI 카메라로 인식하고 주문 번호를 식음료 앞에 표시해줍니다. 고객이 식음료를 픽업하면 고객 맞춤형 메시지로 고객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와 같이 주문, 조리, 픽업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백업되고 KDS를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제공되어 매장 운영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시간대별 제조 수량과 제조 시간을 그래픽으로 제공해 효율적인 근무 시간표를 짤 수 있고, 기간과 메뉴별로 판매량을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향후 판매량 등의 예측 자료 역시 제공됩니다. 매장별로 미판매 메뉴나 품절된 메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KDS에서 해당 메뉴에 미판매나 품절 처리를 하면 메뉴보드와 키오스크에서 해당 메뉴를 표시하지 않거나 솔드아웃 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뉴보드와 키오스크에 원하는 메뉴에 베스트, 뉴, 시즌 마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모션 보드의 신상품 안내도 KDS를 통해 매장별로 다양하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매장 관리 기능은 본사의 관리자에게도 제공됩니다. 본사의 관리자는 모든 매장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다른 해외 매장도 KDS를 통해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매장의 메뉴보드나 키오스크, 프로모션 보드 등을 본사에서 직접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딜리셔스 팩토리가 적용된 매장의 고객 경험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레시피의 정량대로 만들어진 맛과 주문과 동시에 정확한 예상 픽업 시간을 고객에게 안내해주고, 더 나아가 고객이 직접 픽업 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픽업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KDS가 제조를 시작할 시점을 알려주니까요. 사운드 그래프는 2013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메뉴보드 개발을 시작으로 20여 개국, 500개 이상의 브랜드, 8,500개 이상의 매장에서 4만 5천 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랜차이즈 매장의 프로세스를 혁신할 딜리셔스 팩토리를 선보입니다. 딜리셔스 팩토리를 통해 매장의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보세요. 사운드 그래프.